같은 노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입고 계신 의상이 펭귄을 형상화한 의상으로 특별히 제작한 의상입니다. 네, 오늘 난타로 멋지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또 값진 씨앗을 뿌린 우리 김한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애를 쓰면서 협력해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성대하게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취지가 우리의 삶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의 인류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환경부 장관을 했는데요. 환경이란 말을 참 애매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란 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친환경이다 그러면 그건 주역 중심체는 빼놓고 둘러싸고 있는 것 중심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들이 발붙이고 있는 자연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자연은 두 가지 복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환경이고요. 우리가 쓸 것으로 보면은 자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이 펭귄으로 상징되는 극지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위험한 지구를 함께 살려보자. 그러면 오늘날 무엇이 위험해졌다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죠. 우리 김한수 회장님께서 참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했을 만큼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남극 북극을 합해서 23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녀오시고 그곳에서 본 지표를 가지고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운동을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거듭거듭 참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지구 환경적으로, 자연 환경적으로, 인류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차원에서 그리고
네이티브 이즈 글로벌, 익산에서 시작한 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 잘하는 거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남극 10회 다녀온 준비위원장 김한수님의 펭귄 콘텐츠로 한 도서출판 펭귄나라 설립하고 23년 1월 16일 현재 회원 1013명으로 창립총회를 갖게 되어 이에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펭사모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북 지방 환경청장으로 근무를 했고 제 고향도 전북 익산 함열입니다. 시작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위대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믿으면서 이것을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도전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강력하게 어록으로 남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준 환경운동가이면서 펭귄나라 대표이고 또 펭귄 작가로 활동하시는 김한수 대표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 익산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운동가로서 제2의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도전과 환경 사랑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러브더 펭귄 정관 제1장 총치 제1조 5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러브더 펭귄 이하 펭사모를 한다. 본 정관은 이사회에 의결되었으니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펭하 펭귄 인사입니다. 남극 10번, 북극 13번 등 총 23번 다녀온 한국의 환경운동가 김한수입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펭귄과 북극곰의 위기가 바로 인간의 위기라 생각하고 하나뿐인 지구 위험해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긴급한 지구 환경을 살리고자 국제환경단체인 러브더펭귄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러브더펭귄의 하는 일은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며 남극북극 23번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극지방 환경문제와 멸종위기중인 펭귄 북극곰 문제, 수시로 변하고 있는 세계 환경 문제 분석, 지구환경을 살리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상품 소개, 펭귄과 북극곰의 짧은 영상을 통해 지구환경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